이게 뭐요? 배란기. 배란기잖아. 배란기가 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자궁아니요. 그러면 배란기가 되면은 여기에 여자의 난자가 나와 안 나와요? 이게 난관이지. 난관에 나오는데 여자의 난자는 수명이 얼마예요? 24시간이야. 24시간 안에 정랑에서 나온 정자가 여기 만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평생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5 이후에는 여기 나와봐야 임신되면 항상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적절한 임신 시기를 버려버렸어. 30 넘어서 전부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돈을 벌게 되는 거야. 왜? 전부 위험해. 전부 위험한 환자야. 30세 전에 임신을 하면은 누구든 안전해. 근데 30 넘어서 아기를 뵈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아기를 뵈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시간 기다린 난자를 수백 개를 없애버린 거야. 16살부터 나온 난자가 26, 30까지 15년 동안 나왔다가 헌일하고 없어진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애가 정자가 안 들어오니까 맨날 기다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이 다 돼 가는데 남자의 정자는 수명이 얼마요? 72시간이야. 그러면 이 정자가 이리 돌아가지고 이 자궁 안에서 난 이쪽으로 가지 않고 헛다리를 이쪽 헛다리 짚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쪽 난구어 난강으로 한 50%가 도망을 가. 모르고 이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발견한 놈은 여기서 이제 운이 갈림길이야, 여기서. 이 자궁에서 이쪽 난간으로 뛰어간 놈들은 헛다리 짚고 일로 오면 속도가 늦어버려, 이미.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여기서 복걸 보기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딱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1등. 그냥 여기서 3억에서 5억이 경쟁을 하고 달려가는 건 실제예요. 실제인데, 저기 지나가는 저 노인 한 사람을 여러분 예사로 보지만 5억 명을 제치고 인간이 된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사람도 5억 대 1의 관문을 일단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존경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이름 없는 거지라고 내가 욕을 들였다 해버렸다. 그러면 이 거지에게도 조상이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죽어서 저승을 못 가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집안에 꼭 한두 명씩 있어. 보통 안 좋은 집안에는 한 10명 이상 있어요. 그럼 그 귀신이 그 사람 후손들 따라다녀요. 근데 내가 막 욕을 하지.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귀신이 나를 봐요.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이 욕을 해봐요. 그럼 이 귀신이 말이야. 여기 심장에 가서 붙어, 간에 붙어버리면 간암이야. 그래, 요 사람이 죽으면 나와요. 죽을 만큼 해놓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나와버려. 딴 데로 와버려. 복수를 하지. 그러니까 아무 조상이나 사람들한테 싸움을 하면은 싸우기 좋으면 반드시 그 집안에 암 환자가 나오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독한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집안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일 해주고 열심히 해주면 그 귀신이 도와준다는 말이 있잖아. 맞아, 맞아요.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결초보은. 어떤 장군이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장군한테 그 집안 귀신들이 자기 집안을 살려주니까 그 귀신이 전쟁터 나갔는데 그 귀신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그 장군을 돕잖아. 돕는 데 가서 산에 장군이
전쟁터에 전쟁하는 그 자리 가가지고 풀을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저쪽 적진에서 오는 말들이 발목이 걸려가지고 다 잡혀져.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게 돼 있는데 이 장수가 살아나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귀신이 풀을 먹고 났지 사람이 묶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남의 사람을 겁을 내는 이유는 그 사람 뒤에 그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욕을 하고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냐. 사람한테는 안 싸우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이 배란기에 이 배란이 됐다. 그럼 이제 이 정제가 들어왔죠. 그러면 5억대 일로 통관자가 요 난자에 들어오는데 24시간 다 돼가지고 이 정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애가 내가 나빠 안 나빠? 나빠요. 난자가 허물허물 힘이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정제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올 때 난자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 난자는 특징이 알아놔야 돼. 난자와 정자는 다 동그라미 생겼어요. 근데 정자는 꼬리가 있어요. 난자는 꼬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이것이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 사이즈가 난 정자가 적어 안 적어요? 정자 대가리가 적어요.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여기를 박치기를 해가 뚫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 난관 난자의 벽은 두꺼워요. 이놈이 들어갈 때 엄청난 무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난자가 24시간이 다 돼버렸으면은 이 남자가 별로 좋은 난자가 못 돼. 계란이 다 돼가는 썩어가는 계란 가지고 병아리 만들면 이상한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녀가 만날 때 난자가 몸에 있을 때 이 정자가 난자가 나온 지가 한 10시간도 안 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난자가 나와서 다 죽고 가는데 정자가 안 오네. 근데 왜 우연찮게 정자가 늦게 들어왔어. 들어 만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장애인이 돼. 장애인.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것도 오옥맹을 제낀 것도 기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냥 뭐 돈은 뭐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오옥맹을 달리 해가지고 1등.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면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정이라고 그래. 수정, 수정기라고 그래. 그럼 수정기는 며칠이냐면 14일이야. 여기 만나면 이제 요걸 견우와 직녀가 여기서 만난 거야, 난관에서. 난관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났는데 수정을 배란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면은 14일간 난관 안에서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요거는 세포야, 뭐예요? 이거 세포야, 뭐예요? 뭡니까? 이거 세포면은 분열이 일어나 버리니까 큰일 나. 난자가 막 갑자기 수만 개가 돼버려.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무슨 세포요? 응? 꼭 알아나라고. 반세포야. 반쪽 세포. 요것도 반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신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요. 내가 무슨 뭐 산부인과 뭐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만드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반쪽 세포인데 반세포인데 반세포는 분열이 있으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단 반쪽과 반쪽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야. 요 두 개가 만나면 세포가 되는 거야. 만나는 즉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자 속에만 딱 들어가면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났으니까 반세포 반세포가 만났으니까 온세포가 돼버려. 그래 안 그래요? 세포는 만난 즉시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냥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14일을 신랑 신부 집에서 머물러. 여기서 난관에서 머물러면 14일 만에 어디로 하냐? 15일 때 여기로 자궁으로 들어와서 착상을 해. 아무데나. 자궁 벽에 들어가서 착상.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착상기라고 그래. 꼭 알아놔요. 그러면 착상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임신이라고 그래. 알겠죠? 임신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라고 강의해 주는 거예요. 꼭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배아기입니다. 그러면 이 배아기에는 이렇게 임신이 되면은 이 반세포가 온세포가 됐으니까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분열이. 분열이 일어나면은 유대교에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 49죠? 이게 유대교에 나와요. 기독교에.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 알죠? 네. 오순절 있어 없어요? 이 오순절이 77이 49일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야. 무슨 말이냐면 49일이 되면은 배란이 된 지가 이게 임신이 되면은 임신이 돼서 자궁에 가서 착상한 이후부터 배란이 일어나. 그 대신 요 난관에 있는 14일 동안 있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이 수정이 돼서 수정이 된 상태에서 14일 동안 여기 머문다고 그러잖아요. 요 머무는 동안에 여기 있는 데가 줄기 맞아 맞아 줄기. 이 줄기 동안에는 이걸 줄기 세포라고 그래. 요 있는 동안 14일 동안만 줄기 세포 상태에 있어. 그러면 그 줄기 세포 상태에 있는 그 한 개야. 다 세포 하나야. 하나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어? 세포 하나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자궁에 가기 전에도 분열은 일어나고 있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줄기세포야. 그 14일 동안만 그게 생성이 돼. 그거는 그 세포 하나만 가져오면 사람 하나야. 거기서 가져오기만 하면. 알겠죠? 줄기세포. 그러니까 만능 줄기세포야. 그 여기 있는 상태에 14일 동안에 있는 이것이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이게 자궁에 가서 붙어버리면은 배란세포야. 그 배란세포는 절대 다른 생명을 못 만들어. 무슨지 알겠어요? 내 지금 피부 떼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사용 기간은 요 기간 14일이야. 네. 그 지나면은 배란이 돼버리면 이미 그 세포는 장기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한 사람 몸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세포는 사용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배란. 이것이 배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란 다음에 뭐가 있죠? 이게 이제 태아야. 태아. 태아기야. 그럼 요 네 가지, 요 다섯 가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가지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5억대 1로 통과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은 배란기를 너무 많이 낭비해버려. 한 20년을 낭비해버리는 거야. 30살 이후에 나타나는 남자는 다 질이 안 좋아. 거기다가 임신을 하니까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낳으면 애들이 신경질적이고 그냥 개상망통한 놈들이 나오는 거야. 그 젊을 때 임신해서 낳아야 정상적인데 이게 여자가 직장 다니고 밥도 제때 못 먹고 햄버거나 먹고 그 돈 뭐 100만 원 벌겠다고 그 아침 저녁 뛰어다니면 부모가 쳐다보면 가슴 아프지. 그래 그래요. 그런데 지 몸 버리고 서른 몇 살까지 쉬지 못 가고 그 딸 자식 쳐다보면 부모 속이 다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여러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 되면은 여자가 25 이전에 임신하면 특별 포상금을 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출산하면 3천만 원인데 25살 이전에 결혼하면 몇천만 원을 보너스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25 전에 시집가야 5천만 원을 더 받아 보너스를 준대.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건강해지면서 애들을 25 이전에 놓으려고. 왜? 결혼하면 1억에다가 집 주택 자금 2억은 무이자로 2억을 평생 쓸 수가 있네. 3억 주잖아.
그런데다가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죠. 25전에 낳으면 5천만 원 주지.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결혼해야 이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아라 이거야. 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47일이 49일 만에 성령이 나타났다 이 소리예요. 맞아 맞아요. 예수가 죽은 지 49일 만에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맞아 맞아요. 이와 같이 인간들도 77이 49일이 되면은 영혼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역 똑같아.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뼛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그게 배란기예요. 배아기. 이때 영혼이 들어와. 이때 인간의 몸이 땅콩 크기야. 이해갑니까? 네. 머리와 몸체로 구분되어 있어. 땅콩같이 생겼어. 크기도 땅콩만 해. 땅콩까지 하는 거. 그때 뭐가 들어와요? 영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냐면 이거. 그래서 이 영혼도 좋은 게 오느냐 나쁜 게 오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전생에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뇨병, 무슨 유전병 실컷 있는 영혼이 오는 거야. 올 수 있어 없어요? 네. 어, 그러나 그 부모가 부지런하고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하게 남이 삽 한 번 뗄 때 자기는 세 번씩 퍼고 그렇게 희생정신으로 일한 사람, 어떻게 남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은 좋은 영혼이 와 안 와? 좋은 영혼이 탁 착상이 이 배아기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태아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인간으로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과정에 인간이 유산될 확률이 엄청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사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오흥맹을 제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컸는데도 전부 불만투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란과 수증과 착상과 배아와 태아를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이 오순절, 이 영혼이 들어오는 거, 49일 만에 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왜 49절을 하냐면 49일 만에 그 영혼이 누군가로 태어나버려. 49일이 지나면 제사가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49일은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나 같아 안 같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요때 배아기.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은.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7번 되고 나서 여기도 갑자기 성령이 나타난 거야. 그와 같이 지금 이 성령은 내가 주는 거지만 지금 이 영혼은 자기가 가져오는 영혼이 맞춤 영혼이야. 예. 그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의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줬느냐. 따라서 그 기쁨의 영혼이 와야 되는데 저주의 영혼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다 인상도 좋고 아주 좋은 분들이 와 있어. 그래서 아주 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요. 자,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해요. 이해가죠?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강의를 해줘도 내가 저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주 우리가 왜 남한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세상에 난관에 돌을 때 24시간쯤 돼서 정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야 그래요. 그래야 이상한 애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또 이걸 24시간이 되면 이 막이 찔겨져 버려. 늙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들어갈 때 애로가 있어 없어요? 그래가 머리를 많이 부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자의 뇌가 나빠져 버려. 그래가 멍청한 애가 나오는 거야. 이 난관을 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런 동그라만 것이 요 동그라만 막을 뚫어야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분열이 일어나. 그래야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났다 그러면 이건 이뻐 죽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래 우리가 어린애 보면 얼마나 이뻐, 그죠? 그게
어떻게 태어난 생명입니까?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5억명의 정자를 제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자 난자가 평생에 얼마 안 나오거든. 이 난자를 한번 붙들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요. 못 만났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행운이 행운아들이지 행운아들.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됐습니다.